좋습니다. 제 포마의 하반 32카운트의 포월 댄스 패드가 두 번 나오고 리스트 트가 두 번 나와요. 1번 살롱 볼게요. 자, 오른발부터 오른발 워드라 리커버 투게더 왼발도 똑같이 워드라 리커버 투게더. 자, 오른쪽 어깨로 2분의 1 편해서 오른발 포워드 4분의 1 방향 틀어서 왼발 사이드 오른발 백스텝 하시면서 동시에 왼발을 앞에서 뒤로 스윕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count 1, 2, 3, 4, 5, 6, 7, 8 두 번째 섹션 왼발 크로스라 리커버 왼발 크로스라 리커버 사이드 스텝 오른발 똑같이 크로스라 리커버 크로스라 리커버 사이드 스텝. 자, 오른쪽 어깨로 4분의 1 편에서 12시 방향을 다시 쳐다보면서 왼발을 포워드에 놓으실 거예요. 오른발 나게 리커버 백스텝을 길게 크게 가시면 돼요. 빅스텝에서 왼발 힐 드래그 드래그한 왼발 그대로 백 포스터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워드는 3번 스텝과 바로 연결이 돼요. 자, 카운트 1, 2, and 3, 4, and 5, 6, and 7, 8, and 자, 왼발 포워드, 3번 스텝 포워드 놓고 오른발 다이애그널 락스텝으로 가실 거예요. 사선으로 락스텝, 왼발도 사선 락스텝 오른발 포워드 파스리블 에어튼이라고 있어요. 왼발을 비하인드 하면서 업 그대로 2분의 1턴 오른발 스몰 사이드 2분의 1턴 완성했을 때 왼발을 포워드에 놓으면서 다운 count 1, 2, and 3, 4, and 5, 6, 7, and 8 자, 마지막 섹션 오른발 again, 리커버 백스텝 왼쪽으로 4분의 1턴에서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더블 락 스텝 하시면서 2분의 1턴 9시로 가시면 돼요. 정방향에서 한번 락 스텝 스텝 락 4분의 1턴 스텝 락 4분의 1턴 포워드 스텝 왼발 사이드 스텝을 슬라이드 하시면서 빅으로 가시면 돼요. 크게 슬라이드 오른발 드래그 토 터치 마지막 섹션 카운트 1, 2, and 3, 4, and 5, and 6, 7, 8. 태그는 2 카운트. 자, 리스타트와 태그가 동시에 같이 나와요. 6월과 11월. 네, 9시에 가셨을 때 16 카운트를 하고 태그 2 카운트를 하는데요. 16 카운트가 어디냐면 섹션 2의 마지막 부분인데 포스터 스텝이 앞 부분 포워드 스텝이 빼고 백 스텝 2개로 가 있어요. 여기서 빅 스텝에서 드래그 백 스텝 2개더죠. 백 스텝 2개더 왼발 사이드 스텝 놓고 오른발 터치 태그로 하시고 1번 스텝으로 가시면 태그 다시 정리해 드려요. 왼발 사이드 스텝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스텝 1번 자 1번부터 4번까지 섹션 1부터 5까지 카운트 연결이죠. 1, 2, and 3, 4, and 5, 6, 7, 8, and 1, 2, and 3, 4, and 5, 6, and 7 1, 2, and 3, 4, and 5, 6, 7, and 8 1, 2, and 3, 4, and 5, and 6, 7, 8 태그
1, 2. 고생 많으셨습니다.